우와, 이제 글자만으로 고퀄 비디오를 만든다고요? 예전에 런웨이에서 젠2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네, 바로 한 시간 전인가요? 이제 런웨이에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고선 몇 가지 영상을 좀 제작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일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카이버를 약간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것도 텍스트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런웨이 젠2 이 비디오를 보면은 비록 4초짜리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질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더 길게 만들 수는 없고 어떤 프롬프트를 넣던지 간에 4초 정도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주어지긴 하는데 몇개 만들다 보니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런웨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달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다른 툴에 비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직은 개발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젠1도 이제 비디오 투 비디오라고 해서 이것도 이슈화가 꽤 됐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용을 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젠2를 대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기능은 아마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바로 따끈따끈한 이 젠2를 활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좀 전에 언급드렸듯이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try this를 해볼게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샘플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 않게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네, 보통은 1분에서 2분 이내에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금방 지나요. 사춘기 때문에. 샘플에서 나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이 보이죠? 어차피 이네 단원으로 이루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걸 누르면 여기서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씩 이제 토큰이 줄어들고 있죠. 보면은 뭐 우주에서 아니면 미세한 그런 마이크로 세계의 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 대체로 분위기가 이렇게 화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둡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풍경이네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이거 만들고 나서는 제가 만든 프롬프트로 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시간도 늘어나고 하면서 좀더 1인 영상의 시대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4초로 제한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부하가 많이 생기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은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는 아닌데요. 물론 무료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125초의 영상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죠. 매달.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비용이 많이 비싼 편은 아닌데, 이제 월마다 한 15달러가 되는 거죠. 많이 부담스럽진 않지만 이 사항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싶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더 기술이 보편화되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씩은 이제 무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술의 초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동향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함부르크의 도시의 모습. 화면이 우글우글거리는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단어죠? 다섯 개의 단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워낙 좋은 툴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고, 이런 신기술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적응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이 만약에 2년 전에 딱 나왔다고 하면은 정말 더 놀랍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빌 프롬프트 하면 여기 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이드 하면 숨겨집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직접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 건데요. 이제 폭풍우를 맞서서 역경을 이겨내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분위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고요. 자, 자세히 보니까 프롬프트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고요. 320자 이내로만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이제 업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해야, 즉 유료로 사용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네. 아니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4초마다, 그죠? 시나리오를 하나하나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어붙여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영상이 나왔고요. 바로 이제 한 장면에서 그 장면이 바로 드러나네요. 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좀 어두운 게 아쉽긴 한데, 워낙 이 제가 프롬프트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뭐그 다음에는 뛰어가는데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에 조금 설렘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앞에 게 놔두고 그 뒤에 게 계속 생성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실망하면 안 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자도 뛰어오네요. 뛰어오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 문구는 어떻게 넣었냐면은 폭풍우 속에서 그녀와 충돌할 뻔하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아무튼 근데 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해줬습니다. 시간이 좀 길면은 같이 부딪히는 시간까지 표현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긴 어떤 서사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적인 하나의 어떤 장면만 좀 묘사하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어로 한 5개 정도를 제시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짧게 한번 프롬프트를 써볼게요. 이렇게 뭐 실험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짧게 프롬프트를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왔고요. 달려가는 버섯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딱그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냥 피어나는 버섯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블루 이런 색감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몇 개의 단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놀랍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좀 가늠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젠2 오픈 소식이 있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큰이 매월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동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기술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